네, 안녕하세요. 이 e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2021년 7월 6일 예. 마감 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좀그 <laughs> 예.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오늘도 보고서가 좀 많아서 일단 첫 번째가 그 덕산 네오룩스 메리츠 증권의 이제 이상현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주셨고, 그러니까 나온 보고서고요. 적용처, 다변화, 최대수혜요 아, 응. 들 아시겠지만 이게 소재 기업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가 7만 5백원 상향 조정됐고,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좋아요. 거의 잘 나와요. 2분기 추정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덕산 네오룩스도 잘 나올 것 같고 아이폰 12 시리즈 흥행 또 대형 OLED TV가 이제 뭐 삼성에서 나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도 이제 들어갈 거고 OLED 크기가 이제 커지는 쪽으로 가요.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전방 산업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커지죠. 예. 네. 그니까 OLED가 그냥 이 상태면 별별 일 없겠지만 점점 적용되는 기기가 많아져요. 좋은 거죠. 그러면은 소재업체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가 그래서 되게 강한 거예요. 다만 이제 올랐으니까 오늘 안 먹히죠. <laughs> 밀리죠. 그래서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무 올랐잖아요. 이렇게 한번 좀 눌러주는 흐름. 음, 뭐, 여기까지 빠지면 더 좋죠. 요 레벨, 21선. 음. 뭐, 그런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눌러준다면, 좀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당지 좀 올라온 게좀 부담이에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저번에 아주 악재 나와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NH에서 좀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2분기 되게 좋대요. 2분기 기대부, 어닝 서프라이즈. 가좀 음, 그러니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음, 목표주가는 42,000원. 일단 이 회사는 항공기랑 우주개발. 음, 그럼 뭐죠? 드론택시 만들면 UAM이라고 그러죠? UAM, 음, 개발, 도킹 기... 이거를 UAM을 하나 시스템도 하고요. 현대차 그룹이에요. 근데 항공우주가 못 하겠습니까, 그죠? 할수 있고 2030년까지 보유 제품 종류가 두 배로 확대된대요. 이것도 되게 긍정적입니다. 기존 사업도 안정세를 보이지만 방산도 좋지만 어쨌든 비행체, 인공위성, 정찰위성, 그래서 뭐 헬기도 있고 전투기, 다 골고루 그니까 날아다니는 거는 다잘 만들어요. 그래서 2분기 그 일회성 비용이 좀 일부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반영은 되겠지만 그거 제외하면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이 좀 440억을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이 860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상보다 잘 나오면 예, 그러니까 예상치가 올라가면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좀 여러분들이 주가 진짜 바닥이잖아요. 좀 더디긴 하지만, 계속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악재 나오고 회복되죠. 그리고 이게 월봉인데, 정말 많이 빠졌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암튼, 에라이즌 넥스원. 요 기업들 계속해서 3인방입니다. 저는 꾸준히 좀 장기 투자 하시면 좋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노션은 그냥 말로만 해드릴게요. 하도 이제 똑같은 보고서들 많으니까 이노션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단잘 들고 가세요. 요새 광고 기획사들이 좀 주가 빠지긴 했지만 제일기획도 뭐좀 최근에 빠지잖아요. 좀 오버해서 그래요. 실적 좋을 것 같고 급 나가면 오히려 기회다. 라스미디어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쭉 가다가. 하지만 광고 기획사들 이거 3개는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대장주가 잉크로스인데 인크로스는 사실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보시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좀 부담은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노션, 나스미디어는 좀못 오르는 섹터거든요. 월봉 보면. 그죠, 월봉상.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가격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도 어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거, 리츠 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고서 읽어보세요. 이게, 여기, 네이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유진투자의 이제, 김열매연구원님이신데, 리츠 관련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한번 네이버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리서치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이렇게 증권면이잖아요. 금융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리서치면이 있어요. 리서치. 여기 누르시면 뭐 한번더 보여드리면 시황, 투자 정보, 종목 분석, 산업 분석, 경제 분석, 채권 분석. 그리고 여기 산업 분석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산업 분석 보고서 를잘 보세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뭐 미래 하나 저희 당사도 있고 IBK 많진 않네요. 유진은 없네요. 요거는 네, 유진 투자증권 직접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면 이제 환경 컨센서스 있나 모르겠네요. 없으면 뭐 저도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 산업 산업보고서 이그 이걸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아 아쉽게도 유진 아 유진 있네요. 오 여기 환경컨설서스 있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건설 한국 미국 리츠 연안가 대표. 그러니까 네이버 아니면 여기 환경컨설서스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쪽 여기 요거 예 요거 PDF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지금 무료예요. 무료로 볼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리츠가 뭔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니까, 제가 요, 요, 표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세한 걸 읽어보시고. 그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도 좋지만, 부동산도 갖고 싶으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주택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투자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아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3% 나가서 아 이거 나온 김에 설명해드릴게요 상반기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후에 하반기 코스피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 이제 3%에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요렇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네. 총 아홉 번인데 그 중에 IMF 97년 제외하고는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면 하반기도 다 수익이고 평균 8.6% 그다음에 극단값. 여기 97년도와 요거 제외하면 2005년 제외하면 10% 3,600 나와요. 확률은 88%. 예. 88% 상승했어요. 확률은. 그러니까 10번이면 9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확률이 높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도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요 확률에 의하면. 그래서 목표 수익 목표는 요대로 하면 3,600 정도 나온다는 거.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하나에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염불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앱을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메이크잇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리츠인데, 이게 리츠예요, 리츠. 리치. 이게 여러분 같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투자 자산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거를 해주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럼 배당을 90%나 줍니다. 이익금의 한 90%를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득이 나느냐? 투자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여기 어떤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텔 이런 거.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이 날거아니에 뭐 매각을 한다거나 임대료가 나온다거나 그죠. 이자 이런 게 나오면 이 이익을 이 여기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리츠도 괜찮아요. 차라리 현금보다는 리츠가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내가 주식도 좀 그러면. 그래서 경기 좋아지면 또 되게 좋은 모멘텀 나오겠죠. 음. 이게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경기 좋을 때또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부동산, 이게 부동산 직접 투자와 비교한 이게 부동산 직접 투자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뭐 건물을 사거나 요새 연예인분들. 건물 사가지고 뭐 매각도 하는데 임대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오면서 팔았을 때 자산 매각 차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리츠는 뭐냐면 배당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임대 수익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가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주식이 상장돼 있잖아요. 주식 매매 차익을 얻는 거. 그래서 어제 보셨죠? 어제 본건 이제 주유소, 예, 네. 코랑코 에너지. 이거 기억나시죠? 어제 보여드린 거. 예, 네. 요건 주유소를 이제 리츠로 해가지고. 한 거죠. 되게 많아요. 네. 그니까, 리츠도 저 보고서 보면서 공부해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가 좀 빠져 있으면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리츠도 되게 좋은 대안이에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리츠 사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침에 3%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그 신한금융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게 이제 신한에서 요새 신한금융투자도 되게 좋은 보고서 많이 나옵니다. 그린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탄소 중립, 수소 매수. 음. 이게 하명도 최원석 연구원님이시고 신한 나온 거고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3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겁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재 안 쓰죠 목재 안 쓰고 이게 석탄 점점 안 쓰고 오일도 안 쓰고 가스는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게임 체인저는 그린 신재생에너지 저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실 텐데 탄소 배출권이 뭐 이거예요 한마디로 탄소 배출권이 거래 제도입니다, 이게. 탄소세가 확산, 그러니까 배출 허용량이 요기요기잖아요 실제 배출량이 요거, 요거, 그니까 러 어떤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용을 받았어요. 이만큼만 하기로. 예. 네. 근데, 오, 어, 요만큼만 배출하면 이게 남잖아요.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다른 비기업한테. 야, 나 이거 남어. 너 가져가. 대신 돈 줘. 그래서 팔아요. 근데, 비기업은 배출 허용량이 요건데, 요거 이미 배출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를 누군가한테 사야 돼요 이거를 여기로부터 사는 거죠 그럼 이제 벌금 안 내죠 대신 돈 내고 사는 겁니다 이게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요 휴캠스란 기업이 이런 걸 많이 했죠 테슬라도 했고 그런 네.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무조건 줄여야 되거든요 네. 저런 이제 왜냐면 탄소 국경세라고 있어요 그니까 러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유럽에서 조만간 겨, 이제 결정을 할 텐데 2023년부터는 유럽 그러니까 뭐 한국의 포스코가 유럽 회사에 수출을 할때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됐으면 톤당 5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포스코가 내는 건 아니고 유럽에 있는 그 거래처가 내야 돼요. 그럼 그 거래처는 포스코한테 요구를 하겠죠. 이만큼 세금 나오니까 탄소를 줄이든가 세금을 너가 대신 내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는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럼 방법이 뭐죠? 수소하면 돼요, 수소. 수소를, 그니까, 러 지금은 석탄을 넣어서 열을 떼가지고, 이 고로를 만들어서 철강 생산하는데, 수소를 혼, 혼입하면 됩니다. 예, 네, 그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CCUS라고 있어요. 탄소를 포집, 저장. 탄소, 포집, 사용, 저장. 그러니까 탄소 나오잖아요. 포집해요. 저장해요. 아니면 사용을 해요. 이 잡은 탄소를 이쪽으로 다른 데 필요한 데 보내요. 어떤 공정에. 그니까 이산화탄소가 절대 배출 안 되게. 이것도 같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 화력발전소가 아직도 많은데 이 발전소들이 수명이 한 10년 남았어요. 그럼 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신재생으로. 그럼 이 방법으로 간다는 얘기죠. 결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 수소로 가고 CCUS.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신한에서도 제일 주목하는 게 수소더라고요, 수소. 수소 기업에 되게 주목을 해요. 이제 저, 저, 저도 이제 보고서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 수소 기업들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CCUS 하는 회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자료는 봐보세요. 그 회사 다 회, 외국 회사예요. 세계 유일의 탄소 포집 상장사가 있대요. 여기 보시면 아커 카본 캡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플러그 파운 아시죠? 이거 SK가 지분 투자한 거이 회사는 수전액 기업, 내일은 유럽에 있는 유럽과 미국에 네.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 웨스테드 이거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덴마크인가요? 덴마크의 해상풍력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덴마크. 린데는 미국에 있고, 이것도 수소 관련지고 나머지는 중국에 있는 기업. 네. 그래서, 아커 카본 캡처, 뭐, 네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커, 아커 카본 캡처가, 이게, 20년이 넘은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선택을 했대요. 저도 이거 처음 듣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탄소포집장치 세계 1등인 것 같더라고요. 예. 업계를 주도하고 있고, 매출액이 400억인데 수주잔고가 2000억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결국 탄소포집으로 가거든요. 이제 예.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도 한번,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노르웨이 기업이에요. 노르웨이 기업. 예. 노르웨이 기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커 카본캡처랑 넬. 이 기업들은. 예.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플러그파워죠 SK도 괜찮아요. 예. 그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이 해외에 있다는 거. 근데 한국에서는 저런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수소하면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SK. 다음 두산그룹 있죠. 두산, 뭐 두산퓨어셀, 연료전지지만 또 현대차그룹. 결국 앞으로는요 수소가 너무 중요해요. 수소는 원유를 대체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주들 2분기 실적 대부분, GS건설이 좀 2분기 실적은 좀안 좋대요. 퇴직금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좀 양호한데, 건설은, 그 2분기 실적은, GS건설이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GS건설은 조금 부진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요, 그, 일회성 비용이 좀 있대요. 일회성. 그 플랜트 인력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나봐요 응. 전직 그것 때문에 그래서 퇴직을 한대요 500명이 그래서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대요 응. 퇴직금 요건 알아두세요 혹시 그 실적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뭐놀래지 마시고 <laughs>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원자력 발전인데 유틸리티 그 원자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아침에 3%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3%에 제가 아침에 시황방송할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뭐 보시면 좋겠, 그,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문경훈 애널리스트 이분이 원자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주 가능한 원자력 프로젝트, 이집트하고 체코가 있고요 정리만 해도 한미 원전 수출은 한국이 만들때 미국은 뭐 설계라든가 아니면 그 일부 기자재 대주는 정도. 거의 아마 한국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니까 미국이 같이 하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원자력을 포함할지 안 할지는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포함이 안 되면 세제 혜택은 못 받아요. 그래서 아직 반발한 나라도 있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지를 하는데, 일단 그거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7월에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시고, 기업별 수혜 정도는 한정 기술이 한기 수주를 하면 원자력 발전, 2,500억에서 3,000억, 두산 중공업이 1에서 1.5조 원 정도 수주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두산, 한정 KPS는 정비라서 얼마 안 합니다. 150에서 200억. SMR, 이게 중요한 게 소형 모듈 원전 있잖아요. 예, 요거 너무 아직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모듈 원전 이거라고 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MR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발전 용량이 훨씬 적죠. 소형 모듈 원전. 건설 기간 짧아요. 이게 장점이고 부품 수가 이제 모듈화 해가지고 적어요. 연료 교체 주기도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18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20년. 네. 그래서 안전성도 뛰어나고 음. 정전이 돼도 안전하대요. 대신에 효율은 좀 떨어져요. 비싸요. 돈 많이 듭니다, 이거. 이만큼 하려면. 그래서 활용처도 되게 많고, 이런 데다쓸수 있대요. 작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건 좋은데, 기술이 아직 안 돼요. 2029년 돼야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원전 해체 시장은 앞으로 커집니다. 앞으로, 원전 계속 해체합니다. 1기당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돈 든대요. 만큼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폐기하는 게요겁니다 신규 가동이 요거고요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는 자료니까 참고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그전인데 그 이은택 애널리스트, 이은택 연구원이 쓴 하반기에 이제 그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반기에 이 KB에서도 경기 민감과 그러니까 상반기 탑픽이 경기 민감, 경기 민감주는 금융주하고 뭐 조선, 철강, 건설 같은 거. 소비재 이두 개를 주도주로 봤는데 맞았죠. 맞았는데 5월 말부터는 안 맞았어요. 바뀌어 버렸죠 상황이. 어쨌든 잘맞췄죠 k b 에 근데 갑자기 이게 바뀐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금리가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하는 얘기 뭐냐면 7월 하순에 그 델타 변이 확산과 백신 접종 재개가 크로스 될것 같아요 시기에 이들 업종 주가도 바닥 찍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7월 말 정도로 백신 접종이 이제 재개되고 이러면서 예 그래서 사전 얘기죠. 저도 이논리는동일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소비재 기업 중에 많이 빠진 것들 오늘은 롯데건강개발 같은 것도 막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아직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뭐 하이트진로 같은 거 있죠 최근에 빠진 것들 이런 네, 것들 컨택형 기업들이 있죠 뭐 GS리테일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수혜 받는 기업들이 있죠 음, 면세점은 호텔신라는 솔직히 좀더 빠지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안내는 너무 세요 <laughs> 그래서 사긴 좀 어렵지만 혹시 뭐 내려온다면 기회가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면 기업들 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영업무역 같은 것도 있고 의류죠그죠좀더 빠지면. 그러니까 아직은 바닥 아니에요. 완벽한. 그다음에 화승 엔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쭉쭉 빠져 줄때 7월 말부터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리 일부를 담아 놓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남들 관심 없잖아요, 지금. 지금 별로 관심 없어요, 이쪽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시 d 는 저도 몰라요.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쪽에서, 그, 건자재 업종인데, B2B 수혜가 시작되지 않은 마감업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요. 하나 투자증권에 이거 누가 쓰시는 거죠? 이름 은 송유림 애널리스트 송유림 용구님이 쓰셨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일이나 동양 파일이나 뭐 삼목 에스펜, 그러니까 처음 건설을 딱 했을 때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콘크리트 파일, 거푸집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건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콘크리트 파일이나 거푸집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뭐 동양파일, 대림CNS, 뭐, 삼목스폼 이런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두배 상승했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공사 후반에 투입되는 게 뭐죠? 예, 인테리어, 마감재 뭐 가구 같은 거. 이 기업들은, 한샘은요, 0.9% 올랐어요. 그나마 현대 리바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샘이 진짜 안 갔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표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 전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발성이라는 거죠. 이제 좋은 거다 아는 거 아니냐? 역발성이에요. 이 이쪽이 다 좋았어요. 시멘트까지 안 갔어요. 가구. 예, 네. 그 논리예요. 그래서 건자재 이거 세부 분류인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건설 현장 가면 동그란 파이프처럼 이렇게 엄청 큰거 있죠. 그게 기초, 네.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가장 기초 파일이죠. 요게, 요렇게. IS 동서도 하고요. 겉푸지 아시죠?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게 한 목적으로 임시구조물이에요. 알루미늄, 데크플레이트, 뭐, 이런 것들. 네. 건자재는 이제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골조공사. 여기가 이제 골조고, 물과 접촉하면 단단히 구조져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무기질 물질 시멘트 레미콘 그 다음에 레미콘 응. 그리고 창호 벽지 마루 이게 마강공사예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한샘이 제일 못 갔어요 엘제오실스도 많이 갔죠 kcc 이두 개는 되게 여전히 좋고 한샘과 현대 리바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는 편입니다 응. 그니까 러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좀, 주목해보자는 거죠. 한샘이, 그니까, 제일 못 갔어요. 음. 현대 리바트는 좀 올랐고, 좀 올라갔어요. 지금, 그죠? 한샘이 상대적으로. 그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간 거예요. 근데 다 반영했고, 더 이상 나쁠 건 없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당사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당사권데, 당사권은 보여줘도 되니까요. 지주회사. 이것도 한번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업형 투자 탑픽은 SK로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너무 싸요. 지주회사들이. 예, 과도하게. 제 가치를 못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 가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자회사 주가 변동을 추정하는데 너무 주가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SK가요 이렇게 이때 자사주 매입해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 바이오팜 상장 전에 한번 주가 가 폭등을 했어요. 그랬다가 결국에 이제 주가 또 빠져버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ESG 이거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은 주어 담자 너무 싼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 지주에서는 자회사들이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LG도 좋고, 전 이거 다 좋은 것 같아요. 각각 다 매력이 있어요. SK는 스토리가 있고, 목표주가 37만 5천원, 배터리, 반도체, 수소, 밸류체인, 바이오, 디지털, 자회사 지분가치도, 비상장 기업들 많아요. 팜테코, CMO, 실트론, 반도체, 에코플루언트, 이것도 이제 친환경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IPO 준비하고 있고, 근데 IPO를 하고 나면은 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장 전에는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친환경하고 바이오 배터리 다, 성장 산업이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근 결과물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렇게. 그린 디지털 첨단 소재 바이오. 옛날에 이거 구시대를 떨어내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플러그 파고 있죠. 모놀리스. 이게 청록수소. 수소가 나오는데 탄소를, 그 메탄을 열분해 하잖아요. 수소가 나와요. 탄소가 기체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고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디 안 날아갑니다. 이게 되게 유망하더라고요. 요 기업도 되게 좋죠. 첨단 소재, 바이오,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이게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단점일 수도 있어요. <laughs>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K 리츠도 3분기에 상장한다고 하고요. 실적도 좋아요. 자회사들이. 음. 그래서 적정 주가는 그렇게 37만 5천 원 정도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뭐또 많죠. 그 외에 뭐 LG그룹은 전장부품, 자동차 부품 쪽 전장화. 전동화 부품 쪽으로 이제 다변화된 기업이고 LG 그룹 정말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LG 전자가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LG 전자 말씀드렸던 거고 CJ는 이제 미디어죠. 미디어랑 음식류 매력 있죠. 소비재 기업으로 딱 알맞긴 해요. 다들 아실 거고 하나는 우주 우주로 갑니다. 태양광과 우주 이쪽으로 지금 이제. 하는 기억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가 참 재미없죠. 음, 하나가 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지주사들 다 재미없어요. 안 가요. 근데요, 어느 시점에서 나중에요. 지주사들 다 날라갑니다. 예, 시장이 좋을 때요. 지주사가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진할 때 사두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음. 한번씩 은 움직여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오늘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좀 보고서가 나왔고요. 음, 정원석애 널리스트분, 예, 되게 유명하시죠. 2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 3분기 개선 계속 좋아질 것 같고, 2분기에 흑자전환할 것 같아요. 전지, 전지 쪽도 뭐 흑자전환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안 하니까 뭐그 부분도 좋죠. 분할 리스크, 물적 분할 리스크가 없고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좀 기대가 되고 건설도 좀 기대하고 있고 신규 수주 물량 확보 가능성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신북미 무역 협정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알아두세요. USMCA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게 발효가 돼요. 2025년 7월부터.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 비중을 75% 이상 확보해야 를대요 해야만 무관세예요. 안 그러면 이제 세금 내야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에 무조건 공장 지어야 되는 거죠. 응. 그 폭스바겐도 이미 공장 지금 지어놨고 응.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도 지금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영내 생산. 미국 생산 비중이 75% 이상 늘어나야 된다. 응. 안 그럼 이제 무관세 이제 관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좀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투자증권 한샘은 목표주가 아, 그 내용은 아시죠? 왜못 올라가는지 2분기 실적은 그 원자재 뭐 이런 목재라든가 이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실적 부담 때문에 좀못 갔어요. 근데, 3분기부터는 좀, 이제, 원자재 가격 진정되면서,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말고도, 리모델링, 수요도 끄진 하니까, 좀, 안 가더라도 좀잘 인내하세요. 예.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학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롯데 정밀화. 화학주에서는 이세 개가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롯데 정미랑 대신 주권 한상훈 에어스트가 쓴 겁니다. 실적 반등에 더해지는 성장성. 요런 좀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10만 5천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어요. 이런 기업들이 좋아요.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그이 회사는 석유화학만 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를 하고 수소와 관련돼 있어 암모니아.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육. 그러니까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니라 그 맛을 똑같이 내는 식물성 고기죠. 그걸 만드는 거죠 대체육이라고 하는데 그 소재 셀룰로우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 원료인 에폭시의 원료인 ECH도 좀 분위기 좋고요. 음. 그래서 석유학 쪽에서는 기대되고, 또 화학주 중에서 이것도 대신 조건에서 음, OCI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목표주가 20만 원 유지 아니, 그 폴리실리콘도 되게 좋아요. 음 20만 원 유지했고, 폴리콘 실리 쪽으 DCR이 인천 용익 하객동, 개발. 그 가치가 1.7조 원. 그러니까 실제 PER은 22배밖에 안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한번 보여 드렸죠. 오시아 응.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찍고 올라온 거예요. 바닥은 여기입니다. 이런 데서 사는 게참 좋은 거예요. 기업을 알면 살 수가 있어요.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근데 올라갈 때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보시고, SKC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막 이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SK그룹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우는 회사죠. 이렇게 보면. 예, 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그니까, 러 이노베이션이 있고, 배터리, 아이 테크놀로 분리망, SKC는 소재, 동박, 이쪽으로. 이것도 이제 대신증권에서 목표주가는 상향. 목표주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PER 22배 정도 되고요. 화학도 좋고, 아무튼 동박같이 증가. 네, 그러니까 3분기부터 정읍에서 공장이 가동된대요. 음, 이 부분도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화학수업도 좋아요. SKC도 이제 좀 쉬겠죠? 쉬어가는 구간에서 비중을늘려보셔도 절대 오를 때 사면 안 됩니다. 한번 확 꺾이면, 저로이 또 찬스가 올것 같아요. 음. 그래서 SKC도 눈여겨보시고, 그러니까 화학업종에 대해서 오늘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화학 섹터 중에서, 물론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바닥이에요. 반등은 하겠지만, 이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트레이딩이에요. 바닥에 사서 한 10에서 20% 수익나면 팔고, 아시죠? 그게 좋은 거고, 방금 설명드린 기업들은 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SKC하고, 롯데 정밀은 진짜 구조적 성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장기 투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OCI도 마찬가지. 태양광 좋아지니까. 다만 OCI는 폴리 가격에 연동되니까, 상황 봐서 아니면 정리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폴리 가격 자체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태양광 수요도 많고, 중국 차단시키고, 수출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은 좋아 보이고 나머지 석유학은 좀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트레이딩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캡 중에서 이제 후공정 오, 오사트 아시죠? 제가 하, 많이 말씀드렸던 거 음. 기억나시죠? 오사트 O -S, S A T I M -E. 제목도 잘짚니다 신한금융에서 나온 거고 되게 많이 있어요. 오강호, 채도현 이세웅, 심원영, 김찬우 연구원님이 다 적어, 그래도 자 적어 드려야죠 이름. 은 <laughs> 김찬우, 심원영, 이분들이 다 적어주신 거고. 2분기 실적으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비메모리 반등이 시작됐대요. 실제 반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웨이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전망이래요. 이게 이제 오사트라고 하죠. 후공정 약자예요.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앤 테스트. 많이 설명드렸죠. 후공정. 후공정 서비스 업체예요. 검사, 테스트하고 그음 조립하고. 예. 근데 오스틴 공장이 가동이 안 됐다가 이제 가동 들어갔어요. 그래서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 회복됩니다. 음.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매력적이에요. 실적 2분기 안 좋아요. 근데 다 반영됐으면. 내패스는 적자예요, 2분기. 3분기부터 상승. 예. 그래서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지금 이 상태래요. 반도체 소모품 있죠. 뭐 실리콘, 원익쿼뭐 QNC 같은 거. 예. 이런 게4 9 1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모품이 49.1% 음, 정도 지금 올랐고.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장비가 27.6%. 근데 오사트는요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오사트가 제일 앞으로 성장이 많은데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응. 그리고 테스트하는 기업들 뭐 많죠 후공정. 근데 오,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 정상화 될 거고. 그러니까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최악이었는데. 그래서 바스켓으로 사래요 네패스 테스나, 엘비 세미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인방 기억나세요? 음. 기억나시죠?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중에 네패스가좀 제일 좋아 보여서 말씀드렸던 거고 네패스는 최근에 많이 올라고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어제 테스나가 급등했었고 뒤늦게 그 다음에 이제 엘비 세미콘도 좋습니다. 이세개 회사가 다 오사트, 이 삼종 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기업들이. 그래서 이 기업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은 아무튼 다 종합 패키징 기업은 네페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비세미켐 같은 경우도 이제 후공정. 디스플레이 쪽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테스나는 이제 검사하는 회사인데 그 테스나 같은 경우는 그쪽이 죠그 카메라.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있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예. 그거 관련돼서 테스트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나 예. 이게 매출액 추입니다. 넷페스 이게 하반기예요. 하반기. 하반기 실적. 성장률로는 얘가 제일 높아요. 금액이 좀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테스나가 성장률이 제일 높고, 네페스, 에비스 있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후공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일단 현재는 보고서 다 보여드렸는데, 또좀더 체크해서 추가로 있으면 또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없으면 제가 바로 마감시향 이제, 오늘 시황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감 시황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 수가 일단 이제 3305포인트에 마감이 됐고, 코스 다운 좀 빠졌어요.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코스 많이 올랐죠. 뭐,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코스피는 못 갔죠. 최근에 일주일. 그래서, 어,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네, 지금 흐름은. 그리고 오늘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 기관은 샀습니다. 네. 외국인도 많이는 안 팔아요. 연속성은 없지만, 사면 팔고, 팔면 사고. 네. 그런 쪽 흐름이고, 기관도 뭐, 사타팔아서 반복하는 거. 뭐, 어떤 특징을 지을 수 없, 그나마 꾸준히 사는 사람 쪽은 개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은 뭐뭘 샀냐면, 전기전자. 삼성은 잘 중심으로 해서 화학주, 이쪽을 많이 샀고, 제약바오는 많이 팔았습니다. 해운주하고, 어제 해운주 많이 사다가 하루 만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이날 많이 샀으니까 내일도 좋다. 그건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약주는, 제약주와 해운주를 좀 많이 팔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그래도 좋았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업종 내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보면 오늘 기계업종 원자력발전주들이 좀 되게 셌고요 뭐 약간 정책 테마가 있나 봐요 음 그것도 이유였고 그리고 전기전자는 오늘 좋았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까지 오랜만에 1% 주도를 했습니다 전기는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보니까 그뭐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카메라 MLCC도 좋지만 그래서 올랐다가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화학주, 비금속 광물, 유통, 제조, 은행, 중형주, 음식료, 전기 가스 빠진 거는 자동, 일부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의약품, 해운주, 철강주 이런 기업들이 좀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일부 일부 조정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섹터는 오늘 원자력 발전 주들이 아까도 뭐 제가 보고서나 한번 보여드렸지만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정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원전을 좀 지금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는데 모르죠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원전에 되게 좀 찬성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좀 기대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했고 다만 연속성은 좀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그니까 러 지금 정시비중이 계속 올라가니까 정시비중 올라가고, 그래서 어제 메가스터디 교육도 한번 뭐 차트는 보여드렸죠. 보고서, 예. 그래서 오늘 다시 올라갔고요. 그니까 정시비중이 올라가면 수능 안볼 수가 없어요. 예. 그 EBS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도 그 연동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교육주가 오늘 되게 뜨거웠어요. 그런 이유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골프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골프전 예. 힐라홀딩스는 조금 쉬어갔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는 오늘 그유가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이노베이션도 이놈의 물적분할 때문에 아주 그냥 <laughs> 피곤합니다만 저는 다시 간다고 봐요. 예. 시간은 좀 걸려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한 38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관련주가 2.5%. 오늘 리모델링 관련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산업. 사실 오늘 좀 보고서가 있었더라고요. 이건 시총이 너무 작아가지고 가벼웠고, KCC 글라스, 뭐 동아기업, 현대리바트, 한샘. 한샘은 좀 약했습니다. 생각보단.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그, 실적 때문에 그래요.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좀 탄력은 늦는다. 빨리 이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다른 회사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메라 모듈 회사도 오늘 좋았습니다. 동훈아나텍, 뭐, 이런 기업들 좋았고, 더구전자, 전선주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다 좋았어요. LG 화학도 오랜만에. 이노베이션, 삼성 SDI. 카지노도 롯데 관광 개발.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이제 그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어제 유럽에서 이쪽 섹터들이 좀 올랐거든요. 레저 섹터. 그 영향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핵, 융합, 에너지, 뭐, 조림산업, 항공기, 부품, 여행, 뭐, 다 고르게 올라갔고,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DBIT, DBIT도 꾸준히 가죠. 3인방, 다 좋아요. 예, 면세점도 오늘 오랜만에 갔고, 사물인터넷, 재택근무, 자원개발, 갤럭시 부품주, 뭐, 항공, 예, IT 대표주, 조선기자재 예, 영화 관련주, 다 오늘 강세를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타이어, 또, PCB, JSK 스마트폰, 음, 폐기물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음, 그다음에 백화점, 뭐 오랜만에 삼성 SDS도 조금 갔네요. <laughs> 모바일 컨텐츠, 웹툰, 음, OLED, OLED 섹터도 오늘 좀 일부 기업들, 특히, 그, 물론 이제 이거는 OLED라고 하긴 그런데, LOT 백큐먼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죠. 네, 진공펌프, 음, 진공펌프 관련된 게. 그래서 오늘 흐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에로티백 금도 나름대로 괜찮았던. 네. 네. 자,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생보사, 통신, 지주사, 보톡스, 우주항공, 우주항공 산업도 어제 좋았고, 오늘도 추가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 괜찮았고요. <목소리> SFA 반도체가 좋았네요. 뭐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강했고 빠진 건다 바이오 안 좋았어요.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신풍제약이 무슨 뭐 코로나 치료제 실패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낮췄고 신한 쪽에서 신한금융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고 그 다음에 뭐 백신 10억 해은뭐 계약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이 아니라는 또 뉴스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빠진 가운데 일보 철강, 해운주, 조선주,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시장은 좀 차별화됐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조금 그냥 그저 그랬고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한번 좀 보면, 음, 보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SDI가 좀 많이 올랐고, LG 디스플레이는 좀 쉬어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좀안 좋았죠. 목표주가 좀 내려가서. 이노베이션 좋았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삼성 SDS. 그 다음에 s k 아이 테크놀로지. SO, 정유주. 넷마블은 차익매물 나왔어요. 하이브하고. k t 엔 g 는 오늘도 그냥 지지부진. <laughs> 별 변동이 없습니다. 금호소기가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다른 기업들은 좀 그렇고 한미사이언스는 백신 기대감이 좀 약해져가지고 주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두산 밖에서 인프라 기대감. 오리온이 그래도 좀 2분기 실적 안 좋다는 얘기 아시죠? 다 반영했어요. 근데 더 나쁠 게 없지 않냐?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GS 그다음에 한미약품도 오늘 아까 백신 때문에 빠지고 녹십자도 백신. 그러니까 백신주는 다 빠져버렸어요. 신풍제약은 실패. 음. 신약계 그 코로나 치료제, 오랜만에 풍력 회사 CS w i 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모두 다행이죠. 그리고 오늘 건설주도 현대산업개발 괜찮았어요. 음, 제일 제 대형주 중에 못 갔었으니까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한번 볼까요? 한번 이제 어땠는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 빠졌죠.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NM은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에 끝났고, 솔브레인 다시 반등했고, 반도체는 괜찮았어요. 통신 장비도, 네스티팜도 백신이죠. 한마디로 백신하고 치료제는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오늘은, 그런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섹터에서는 2차 전지 동학이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오늘 좀 많이 빠졌던데, 그죠?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던져버려도. <laughs> 주포인데, 외국인이. 아무튼 좀 빠집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뭐, 급나가면 기회 같아요, 오히려. 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바이오 다 빠졌고, 네, 바이오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바이오처럼 최근에 강했던, 게임즈도 그렇고, 이쪽 기업도 그래서 빠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포스코 ICT는 그, 스마트팩토리.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응. 그때 실적 안 좋았지만 동국제약은 보합이고 서울반도체 일부 반등했고 응, 오늘은 네패스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좀 쉬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Rfhr도 c 오히려 내려가면은 기회 같고요. 이런 응. 기업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냥 그 뭐라고 했고요 코스닥이니까 오늘 코스닥 바이오 보면 코덱스 바이오 인데 ETF 입니다 쩍 빠졌죠 근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해요 바이오 또 가요 한번더 빠지면 오히려 기회 같아요 바이오 쉽게 죽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데 그때 제가 그 코덱스 바이오도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또 눌렀다 한번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끝날 성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기 민감주나 뭐 아니면 소비재 기업들. 그리고 IT가 정말 오랜만에 이끌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아시겠죠. 돌고 돌아요, 여러분. 자기 길목 지키면 되니까. 그리고 답답하시더라도 고배당주 꼭 하나는 뭐 KTNG가 됐건 삼성카드가 됐건 하나 정도는 이제 눌러줄 때 고배당 기업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편입을 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증권도 그렇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좀 있는 거 체크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거기 라디오 갔다 오느라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보고서 좀 소개 안 드린 게 한두 개 있어가지고 그것만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동차 쪽에서 예,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고요. 요거는 아마 그 9월 이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현대차, 기아가 랠리 할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지루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는 것도 약간 부담이고 실적은 너무 좋은데 이제 너무 알려진 거죠, 대부분. 예, 그래서. 이게, 기아, 현대차 기아만 좋은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 외에 타 업체들도 모두 서프라이즈, 실적. 이게 다 예상이 된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현대차 기아가 뭐, 일단, 예, 독보적으로 좋진 않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관심이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더 확실한 좀 비전이 필요하대요.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가 조금 이제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파업 이슈도 있잖아요. 음. 이것도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음. 그래서 오히려 3분기에는 좀 일단 부품주가 좀 낮지 않나 예. 부품주도 낮다는 좀 평가고 하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면서 완성차는 9월 이후를 좀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좀 답답합니다. 예. 굳이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것도 있는데 현대 기아차에 집중 안 하겠다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럴수록 저는 모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모을, 모으는 을모 흐름에선 좋은 거죠. 그죠? 예,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모아간다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좀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또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지 마세요. 안 간다고 해서 <laughs> 예,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상대적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키움 증권에서 아까 제가 소개 안 해드린 것 같은데. 그 에로티백 키 m 보고서도 나왔어요. 기 m 증권에서 한 보고서가 좀 나온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에로티백 키 m 메모리, 비메모리, 국산화수에뭐 예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장비 주죠. 작년에도 좀 재미없다가 이제 조금 분위기는 오늘은 좀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대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단 많이 빠졌어요. PER 9배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0 0 0 원은 바닥 같아요. 여기를좀 저점으로 보시고, 요 레벨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지금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게 뭐냐면, 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에도 이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업 중에, KCC 글라스라고 하시죠. 이 기업이, 주가 좀 많이 갔잖아요, 사실은 많이 아거예요 근데 이게 내부자가 매수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이게 주가 급등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대, 최대 주주 있죠, 회장. 회장이 지분 매입한데 왜 샀을까? 분명히 좋아지니까 샀겠죠. 장내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KCC 글라스 보시면요. 여기, 전자공시 들어가서, 여기 지분공시가 있습니다. 지분공시. 임원, 주요, 특정, 증권 등소유상황 보고서. 요거거든요? 여거잘안 이거 보이시죠? 제가 좀, 키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임원, 주요주주 여기 지분공시 KCC클라스 지시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여기 정몽의 회장이죠? 2월 8일날. 한번 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책에도 사실 나와있던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고자에 대한 상황인데 회장이죠 회장 직위 회장 음, 그리고 어떻게 매매했냐 지분율이 보세요 직전 보고서일 때가 12월 4일인데 이때 19% 갖고 있었는데 지분율이 1%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늘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네. 뭐 이거 장내매수란 거예요 장내매수가 제일 좋아요. 다른 거 말고 보고 사위에서 장내매수는 뭐죠? 진짜 여러분하고 똑같이 매매한 거예요 그냥 주식 산 겁니다. 2월 1일부터 얼마를 샀냐? 총1 7만주 샀어요. 3만주, 3만주. 단가 37,000원, 3만 4만원. 37,000원, 9,000원까지 샀습니다. 이걸 그런데 신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이면 대충 여기 어디입니다. 2월 8일까지 공시를 이때 했죠. 이 날짜가 언제죠? 2월 8일이었죠. 음, 날짜가 네, 2월 8일날. 2월 8일이면 언제냐면요. 아 이게 한 분이 좀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올려주셔가지고 어, 이건 이,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월 8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여기서부터 매수를한 거예요. 회장이 많이 샀죠. 정말 날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때 좀 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뭐, 물론 좋은 회사, 건자재, 유리. 그 다음에, 코리아 오토글라스라고 자동차 유리 회사까지 합병해가지고. 이것도 예전에 상담 많이 해드렸죠. 괜찮다고. 한참 안 갔을 때. 그러니까 저런 게또 나와요. 근데 매일, 이게 매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시소 그러니까 다트 들어가면 전자공시라고 있어요. 전자공시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전자공시를 치세요. 그러면 들어갑니다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공시 서류 검색 딱 보시면 상세 검색 있어요. 누르세요. 회사명 누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오늘 날짜 기준이에요. 오늘만. 오늘이 7월 6일이죠. 시작이 7월 6일. 끝나는 날도 7월 6일입니다. 이걸 하셔 가지고 여기서 그, 지분 공시 있죠? 누른 다음에 임원. 임원 주요 특정 주주 증권 소유사항 보고서. 요거를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오늘치가 다 나와요. 네, 많죠?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에코프로 BM에서 김병훈 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보고자. 사장입니다. 에코프로 김병훈 사장이 이제 자기가 보고를 한 거예요. 네. 뭐를. 주식을 팔았어요. 사천주를. 네. 장례매도. 이거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겠죠. 그니까 뭐 이게 팔았다고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장이 팔았어요. 사천주를. 187,500원에. 그죠?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요 주주가 파는 건 솔직히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 팔지? 더 좋으면 사야 될 텐데. 네코프로비 엄청 올랐죠. 근데, 18만원에, 그니까, 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보고한 거죠. 예. 이미. 그니까, 러 보고 시점, 그니까, 이게 언제 된 거죠? 이분이, 7월, 7월 6일날 보고를 했는데, 매매한 시점은 언제냐면요. 아, 4월달이네. 왜 이렇게 늦게 보고 있죠? 4월에 한 거를. 그죠. 4월 27일. 되게 좀 늦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조금 그, 약간 늦게 한거 같아요. 이게 아마 장례 매도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주식 전환, 뭐 유사, 아니면 뭐 증자라든가 그런 거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거 했다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날짜가 좀 너무 오래됐죠. 이런 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날짜를 확인 안 했는데. 그래서 뭐, 뭐 아이센스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아이센스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 하시는 분이고. 지분을 조금 75,000주가 줄어들었어요. 아 이건 증여, 증여는 삭제, 증여는 자식한테 증여하는 건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장내 매도인지 장내 매수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거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요. 연금에서도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뭐 그거는 큰의미 없습니다. 연금, 이게 사람을 보세요, 사람. 국민연금 다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음. 하나, 의 여름 현대모비스도 국민연금 제외하시고, 현대위아, 이용, 옵티시스,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나 이런 쪽은 그냥 제외하세요. 안 보셔도 돼요. 국민연금이 뭐 지분 늘리면 좋지만 언제든지 팔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 링네트라는 기업이 있네요. 최상규, 최상규 씨가 보면, 이사. 뭐 주식을, 어? 뭐죠? 550조를. 아, 이건 뭐냐면, 이사에 선임이 되면은, 주식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의미 없어요. 요것도 삭제. 아시죠? 예.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이웃선잘모 S 에너지. 좀 많이, W 게임좀 한번 볼까요? 최재형. 이제 많이 아시는 기업이죠. 이거, W 게임. 최재형 씨? 최재형씨가 누구죠? 이사네요 이분도 아마 이번에 선임된 것 같아요 어? 장례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인데 장례매수는 아까 이사 아까 다른 기업은 이사인데 신규 선임했죠 그거는 의미 없고요 뭐죠? 장례매수였어요 505주를 5 9 0 0원에 언제? 7월 6일날 바로 신고했네요? 예. 그럼 W게임즈를 오늘 지금 바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는 오늘 했는데 아마 이 날짜에 산것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그죠? 예. 59,000원이면 여기는. 이때 산 거예요. 이 사람분이. 예. 그러니까 주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 내가 어,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는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내부자가 팔아요. 자꾸. 아니면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자꾸 사요. 그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게 하루에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팁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너무 막 기간이 앞서 있거나 에코프로비는 너무 4월달 거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임원선유이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본거 중에서는 W게임즈가 딱 일단 눈엔 들어옵니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대교는 이게 그 교육회사죠. 요것까지만 보여죠 상무보 이분은 2천주가 늘어났죠. 왜 늘어난 거죠? 장례매수했네요. 그죠. 우선주를 샀네요. 대교 우선주를. 그죠. 2천주를 샀습니다. 3,980원. 네. 근데 여러분이 염두에 도시권은 저런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아시죠?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부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 사고 있구나, 팔고 있구나, 이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좀더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는데 좋겠죠. 아무래도 상무보단 전무가 낫고요. 전무보단 사장이 낫고, 사장보단 회장이 나요. 최대주주. 특히 최대주주가 많이 사면, 아까 그 KCC 글라스처럼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 요거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뭐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뭐, 연금공단, 이런 거 제외하고,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랩스, 이거 자꾸 보게 되네요. <laughs> 이분은 누구신가요? 등기, 뭐, 전무이사네요. 전무시고. 주식수가, 오, 어, 늘었네요. 4 9 0 0 0 주. 아, 이건 전환사채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장례 매수인지, 장례 매도인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그, 우리가 짧게 짧게 단타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좋은 기업 사놓고 시간과 함께 하면 이겨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참 매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유 가지시고 차근차근히 예, 투자에 나왔. 아까도 제가 이제 장중에 저희 회사에서 라이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그 어떤 분이 댓글 다신거좀 봤는데 예, 200만 원 까먹으시다가 요새는 800만 원 정도 본대요 월. 예,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천천히 하신 거죠. 기다리면서 쌀때 사고. 예. 어려운 건 아닌데 실천하기가 좀 <laughs>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천천히 예, 투자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